계속 우리 미국 편, 특별히 지난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하는 그런 거리도 고속도로도 있고 또 그분의 그 가족분들이 지금 LA에 살고 계십니다. 막내 되시는 랄프 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또 시간이 없어서 끊어졌던 내용들을 계속 읽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본거지는 사실 샌프란시스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A에서도 이제 흥사단 운동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셨고, 또 한국에도 이 흥사단 운동으로 이 청년 학우회니 또 흥사단 기력이, 이것이 이제 그 흥사단의 그 담보고 또그 인사할 때도 이렇게 참 거수하고 기력이 인사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신년 할애 때 많이 했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윤회 악수라는 거 있죠. 이게 다 우리 안도산 선생님이 이렇게 참 하신 것인데, 그분의 그 기념관이 강남구에 이제 도산대로 이 이름 자체도 그렇게 있죠. 그 옆에 이제 흥사단 사당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흥사단 단우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성사단 다니셨고 교수님이셨습니다. 도산 공문이 서울시에 1973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던 도산 선생님의 묘소를 이곳에 안장하는 동시에 또 로스앤젤레스 부인 되시는 그 유해 이분들을 옮겨와서 합장을 한 곳이 바로 도산 공원입니다. 청담동에서 논현동에 이르는 노포 50m 또 연장 3,250m의 신설 도로를 도산대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산 선생님의 그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무실력행 충의 용감 네 마디입니다. 무실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 성실하게 일하고 역행하고 충의 용감하라 해서 정직함을 이렇게 늘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런 기념관에는 일생을 조국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도산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도산 선생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 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건립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다. 그리고는 우리 이웃 사랑이다. 이 운동을 제대로 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진심으로 했고 우리 3.1 운동도 교회가 주축해서 이렇게 이뤄놨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시면 여러분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한번 이렇게 들리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상 1층에 지하 2층 건물로 구조되어 있어서 이분의 그 수용자 기록 카드, 일기 및 각종 서한, 전보 등 160점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제주도 갔다가 이렇게 제가 그 메타버스 성지수를 못했는데 사진 몇장좀 보여달라고 해서 몇 장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예장 평남노에 수련회로 갔는데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가장 제주에 대해서 오래된 교회 몇 군데 들렸습니다. 모슬포 교회는 기장 교회로 있는데요. 이기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로 역사관 안이 참 볼만합니다. 모슬포 교회 여러분 제주 가시면 꼭 한번 들리시고 금성 교회는 제주인이 최초로 세운 1924년도에 이 조봉호 장로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금성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도 꼭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 한국에 저 제주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1908년도 성내교회. 그래서 이게 요즘은 성안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돌개 중심으로 올라코스, 일곱코스 산책도 이렇게 하면서 또한 가까이 있는 새섬교회, 새섬 이거죠. 섬을 또한 바퀴 일주하는 산책도 했습니다. 그 새섬 거기 가니까 굉장히 그 새섬 거기서 지금 저 한라산 상봉이 보이는 곳에 촬영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항구와 유람선이 보이고 저 멀리 한라산 백록담이 있는 정상 꼭대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주에 자주 가셔도 한라산 정상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수 있는 날이 몇 날이 되지가 못됩니다. 이날은 거의 온종일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덮이고 안개로 덮이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날은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1970년대 백록담에 처음 올라가 봤고 미국 오기 전 1980년도 초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백록담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후로는 제가 여기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백록담 한라산 자체는 여러 번 갔지만 백록담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날 이렇게 너무 날씨가 좋아서 참 좋았고요. 용두암 바다 근처 이 귀한 바다 그리고 일출봉 있는 이 바닷가 여전히 참 제주가 그날 날씨가 참 좋았고 또 우리 유람선 타고 삼방산 한 바퀴 또 이렇게 도는 그런 유람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영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주교회가 2008년도에 이게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주 형태로 교회를 짓고 안에도 그런 모습으로 지으면서 양쪽에 다 이렇게 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교회당 가보면은 그 물에 비치는 햇빛으로 아주 환하게 이렇게 밝습니다. 그 강단 저기도 위에 이렇게 조금 물에 있는 광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디자인돼 가지고 참 교회당이 이쁩니다. 여기 또 카페가 있는데 코로나 때는 이 카페가 다문 닫아져 있고 이 교회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관람이 됐는데 지금은 아주 풀리 다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LA를 떠나 가지고 우리 미국의 좀 다른 주요한 가볼 만한 곳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텍사스로 인도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꼭 가보실 곳이 코푸스 크리스티라는 도시입니다. 이 끝뜻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샌 안토니오에서 남동쪽으로 1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휴스톤에서는 남서쪽으로 208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는 전체 32만 명인데, 스페인 탐험가 알론소 아발레스라는 분이 이것을 발견을 했죠. 이게 코프스 크리스티라는 것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조개가 있는데 거기에 조개가 다섯 가지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다섯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래서 피가 낭자하셨고, 그리고 손과 발네 개, 네 개. 그래가지고 다섯 군데 피의 흔적이 있는 그것을 흔히 코푸스 크리스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네에 나오는 조개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조개가 다섯 가지 상흔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나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허봉기 목사님 목회하고 계실 때 여기에 집회로 갔었는데 상당히 참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몸 흔적 있는. 그리고 이제 휴스톤에 건너가면은 볼만한 게 라이스 유니버시티. 이거는 미국의 남부 하버드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사립대학이고 1912년에 이렇게 개교된 학교인데 학생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돈이 많아요. 장학금이 많고 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스턴 가시면
여기도 꼭 가보실 거고. 또 우리 힐ton 가면은 반드시 가보실 곳이 바로 우주 항공센터가 있는 나사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브랜치가 몇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휴스턴에 있습니다.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약자가 되는 나사는 미국 정부의 우주 기구입니다. 본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고 미국 전역에 다양한 시설이지만 이 휴스턴만큼 이렇게 큰 그리고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관제 센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존슨 우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컨트롤 센터입니다. 이제 그 케네디 발사대에서 쏘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선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이렇게 컨트롤 관제탑이 있어서 온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는 곳이죠. 요 마크는 나사의 공식 마크고 이것이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발사대는 케네디 발사대라고 그거는 플로리다 주에 있습니다. 곳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나사 우주 항공센터에는 휴스턴 공항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투어를 하시는데 VIP 투어를 꼭 하십시오. 레벨 9 투어입니다. 이거를 권장합니다. 이거 하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관람이 되는데 400개를 다 하루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VIP 코스로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많이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주적인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주인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항공 이런 선들 워싱턴 DC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어서 이런 거몇개 전시가 되고 있지만 휴스턴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종일 글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보더라도 일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VIP 코스를 가면은 꼭 체험돼야 될걸몇 가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유익합니다. 우주 체험 장소가 되고요. 우주선 발사부터 정착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휴스턴에 있는 나사예요. 플로리다주에 가면은 올랜도에서 멀지 않는 루트 4가 있는데 거기 동쪽 끝으로까지 가면은 이제 우주 발사대, 케네디 우주 발사대를 만납니다. 스페이스 센터.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때 세워져서 그분의 이름을 따라 우주센터라고 그렇게 KSC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무궁화 인공위성, 아리랑 무궁화 인공위성 다 여기서 발사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나로호가 이제 있어서 자체 발사가 가능하지만 옛날 30년 전에는 어린도 없었습니다. 다 여기서 할수 있는 데니까 우리에게는 참 익숙된 그런 발사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발사된 발사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발사대기를 싣고 가는 모습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저 앞에 있는 발사대 쪽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케네디 우주 항공센터 여기도 들만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또 이게 여기 그 케네디 우주 항공 발사대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도 나로 발사대가 전남 고은에 생겼습니다. 나로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스페이스 론치 이렇게 비크를 하는 이런 것으로 KSLV라고 약자하는데 이 발사대 대한민국 이거를 달고 이제 발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로 이렇게 여기 출발해서 참 이거 처음에 발사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1990년에 프린스톤 한인 장로교회 부임할 때에 그때에 우리 이 프린스톤에 많은 우주 학을 연구하는
가족이, 20가정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항공우주센터, 한국에서,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성에서 이제 그게 연구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1990년에 이제 이 팀들이 와서 제가 이제 심호하는 교회, 그게 이제 절주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는 록히드 마운틴이라는 미국 항공회사 여기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리랑호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는 무궁화호를 제작을 해서 소화 올릴 때에 런치할 때는 제가 VIP로 초청돼서 발사대 거기서 제가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사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이게 발사된 게 무궁화호입니다. 두 대를 동시에 띄우더라고요. 한 대가 고장나면 한 대가 또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띄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핸드폰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와이파이가 그때부터 이제 전해지고 해서 지금 참 이런 항공 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미국에서는 기술을 우리에게 전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공위성이 제작돼서 만드니까 우리나라 기술사를 초청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늘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는 언제 우리 이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발사를 할수 있을까 해서 그분들이 그때 한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30년 가지고도 되겠느냐 그랬는데 과연 30한 2년이 지나서 나로호가 생기고 나로에서 이게 첫번 발사가 될 때에 다 우리 이 우주 항공에 관련된 분들이 다 눈물 바다가 됐잖아요.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그때 참 소름도 많았고 조그맣게 기술을 가르치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 그 나사 이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나로호 해서 참 진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러나 한 10년 돼서 우리가 잘달 탐사하는 선 발사하고 또 화성에도 가고 미국 수준으로 이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텍사스에 약간 북쪽으로 가면 어스틴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가 모두 9개의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캠퍼스가 어스틴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지금도 저희 조카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있고 하는데 또 오스틴 근처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오스틴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꼭 바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호수를 또 만나게 돼요. 또그 근처에 보면 리들 그랜드 캐년이라고 작은 이 그랜드 캐년에 그런 숲속도 있고 거기에 큰 스테이크 잘 굽는 집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셔서 식사하는 장소에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 여기 그 박응규 목사님의 안내로 오스틴에 이 장소 여러 번 갔고 우리 또이 노량진에 있는 우리 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또 여기에 장로님으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집회도 했습니다만은 오스틴 그게 가까이 있는 트라비스 호수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오스틴 근처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 안토니오 우리 뺄 수가 없죠. 텍사스에 있는 안토니오 샌 안토니오는 인구가 150만 명으로 미국 전체에서도 7번째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여기 특징은 수상 도시예요. 이태리 흉내 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이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가지고 이 배를 타고 투어도 하고 배를 타고 출근도 하고 하는 샌 안토니오 참 아주 볼만합니다.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가 알라모가 있습니다. 멕시코와 독립전쟁 할 때에 이게 186명의 전사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들 때문에 독립전쟁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승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알라모. 여기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이 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 보면 1720년에 가톨릭의
선교부가 되는 미션 산 호세. 이게 스페니시 말로 J는 H 발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세가 아니고 호세라고 읽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가 아니고 헤수스라고 이스페니시 발음으로 하잖아요. 산 호세 이 선교관이 1720년에 이것도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름 자체가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렇게 LA 다음으로 유명한 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스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바로 만든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기도 1849년 골드러시로 인해서 성장한 도시고, 원래 이것도 멕시코 땅인데 이게 전쟁에 의해서 이거를 뺏었던 곳이죠. 미국에서는 13번째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전체 파노라마 광경입니다. 다운타운을 위시해서 아주 날씨가 좋을 때 찍은 사진인데, 참 이런 샌프란시스코. 금방도 설명한 대로 우리 그 아시스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면적은 전부 다121제곱킬로미터로서 미주에서도 가장 작은 군에 해당하지만 인구 밀도는 꽤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높은 도시로 20만 명 이상의 도시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에서는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850만 명.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산호제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고, 미국 전체에서는 13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돌레로서 선교회가 있습니다. 1776년에 비교적 일찍 세운 역시 가톨릭 계통의 그런 이제 선교회가 있습니다. 1835년에 잉글랜드의 윌리엄 리처드슨이 오늘날 포스모스 스퀘어 지역을 정박식으로 해서 첫 독립가옥을 세웠다고 해서 이게 오늘날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인들이 처음에 정착할 때에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지사들의 많은 흔적들이 이곳에 가면 있습니다. 또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보이는데요. 이 다운타운 여기에 안에 가시면은 커피 카페입니다. 우리로 말 커피 샵에 80여 개가 함께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 블록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인타운 중심쯤 가면 이 커피 냄새가 얼마나 참 맛있게 나는지. 그래서 여기 가면 커피를 몇잔 사게 되는 이 다운타운. 그게 샌프란시스코로 유명합니다. 예, 다운타운에 있는 몇 개의 커피숍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게 밖에까지 냄새가 이렇게 해서 다운타운 전체가 이 커피 냄새가 나는 것이 참 특징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가시면은 또 보면은 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많은데 이 언덕에 이렇게 케이블카가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서면서 참 그게 아주 또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주로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올 때에 주로 이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습니다. 또 하와이의 최초 이민자들이 이 미국 본토에 올 때는 주로 이 샌프란시스코 한국에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 후에 LA 이제 내려가고 했지만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창호 선생님의 생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생가는 지금도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여기에 한국 연구소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파차파 이 캠프인데, 옛날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과 더불어 현재 지금 건물 한국연구소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서 한 20년 되겠죠. 이때 이제 이 책이 출판됐는데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요람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출간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최초의 한인들의 흔적을 잘 이렇게 볼수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제 2002년도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2년 전인가요? 그때에 이게 미주에 있는 총 한인회에서 저보고 그때 이 하와이의 이민원 역사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 100년사를 좀 써달라고 해서 책자를 이렇게 출판했는데 그게 뭐 초판 다 베스트셀러 되고 2판도 나와서 그게 이제 각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학교의 교과서로 이제 쓰일 만큼 그렇게 참 책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이제 한인 역사 이 이민에 된지 벌써 120주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좋은 책자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여기 가면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곡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1937년도 이게 세계 수도 현수교라고 그 당시에 서스펜션 브릿지죠. 중간에 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수교 이게 이제 발달이 됐고 이런 현수교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보면 남해 대교에 가면 이런 현수교를 또 만들었습니다. 또 저기 그 튀르키예 거기 가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에 또 현수교를 만든 이것이 아마 최초가 샌프란시스코 이 다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과 또 샌프란시스코 만과 연결되는 1.6km의 해협의 금문교, 이 현수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참 유명한 것이고 이 다리를 건너가면 레드우스라고 정말 울창한 키가 쭉쭉 뻗는 그런 숲으로 이루어진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가면 많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의 모습들, 황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4시간 반 정도 운전해 가면은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LA에서 올라오면 한 7시간 걸리는 거를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그래서 이 국립공원이 있는데, 저는 그 미국에 있으면서 국립공원을 거의 다 투어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 대륙횡단도 5번 하면서 거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옐로스톤 팍이 넘버 원이죠. 그리고 옐로스톤 팍도 내셔널 팍인데 지금부터 이 국립공원 쪽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요시미티 이 내셔널 팍은 이렇게 참 옆에서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이 3단 폭포입니다. 1단, 중간단, 그리고 하단 떨어지는 이런 폭포가 떨어지는 곳. 숲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대로입니다.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시에라 바다 산맥에 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이 어마어마 큽니다. 1984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깨끗한 개울, 자이언트 더 세콰이어 숲, 그리고 호수, 산맥, 목초지, 빙하, 생물 이런 것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이 공원 95%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과 바위와 또 이 목초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또 여기서 시냇물이 흐르고 이 우랑찬 바위 밑에서 그야말로 이게 그랜저, 우리 현대에서 그랜저 자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찬송가의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우리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찬송 속에 또 그랜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자연의 그 위대함, 웅장함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곰과 여우와 엘크 각종 새들이 야생 천국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우람찬 바위 밑에 이런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곰이 있는데 우리가 요세미티 마운틴에 갈 때에 산장에서 주로 많이 자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곰이 늘 다니기 때문에 찬의 음식을 못 즐겨 합니다. 모든 음식을 그 쓰레기통 넣어두는 그런 철제 거기 다 보관하게 하고 차에는 어떤 음식이라도 다못 가요. 왜냐하면 이 곰들이 차에 와가지고 음식 냄새 맡으면 유리창을 깨고 다 자동차가 이게 부셔진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것이 실제로 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곰의 발자국이 우리 차의 윈슬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체험하는데 그런 모습들 또 이렇게 뿔이 이렇게 화려한 엘크를 와피티 사슴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요세미티는 언제 가도 참 아주 멋있습니다. 늘 이렇게 폭포가 내리고 무지개가 쫙 레인보우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북쪽으로 가면은 90분 하이웨이. 미국에는 이렇게 동서를 이렇게 크로스 칸트리라 그러는데 맨 위에가 90분 도로가 흐릅니다. 오스톤에서부터 쭉 가서 저기에 이제 서부의 끝에 가면 시애틀이 있는데 그 연결되는 90분 선상에 이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80분은 샌프란시스코 속에서 쭉 연결돼서 뉴욕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뉴욕과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연결한 시 80분 도로고 70분 도로는 워싱턴 DC에서 쭉 가다가 덴버에서 끊겨요. 콜로라도 산맥 때문에. 그래서 덴버까지 이어지는 게 70분 도로고 그리고 40분 도로가 있죠. 그 워싱턴 DC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LA로 연결되는 게 40분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도로가 있는데 저 샌디에이고부터 플로리다에는 잭슨빌까지 연결되는 거를 10분 도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크로스 칸트리 도로인데 그중에 제일 북쪽으로 흐르는 이 90분 도로 선상에 옐로스톤 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1872년에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한 번은 가보셔야 됩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위에 가면 이게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산장에 호텔도 있고 또 이렇게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 파크의 아름다움 너무나도 참 원더풀. 이거는 뭐 입이 벌어지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옐로스톤 파크. 한때 또 화재가 나가지고 이 옆에 보니까 시커멓게 탄이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이거 화재가 나서 옐로스톤 파크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타고 이거 언제 재생이 되나 했더니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불탄 자국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가지고 벌써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이게 캘리포니아니 화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화재가 자연 발생돼서 많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많이들 걱정들 해요. 실제로 걱정됩니다. 이 캐나다에서 이번에 화재 난거 너무 우리 아깝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생태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불 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놔주면은 똑지꺼기가 다 타고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또그 다음 세대의 이 숯불이 형성이 되는 이걸로 크게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옐로스톤 파크 가면 제일 강한 것이 활화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불불 끓고 있어요. 올드 페이스풀 여기는요, 79초 만에 한 번씩 꽉 뿜댑니다. 79초 만에. 그러니까 이때 딱 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인데 참 정확해요. 아주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촥 물이 뿜어 올라가죠. 80m까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옐로스톤 파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황 성분이 포함된 물이 있어서 바위가 누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황토 냄새가 나요. 여기 가보면은 옐로스톤 파크. 그래서 이 옐로입니다. 옐로 색깔, 노란 색깔, 황색.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미국 와이오밍 주의 북서쪽이고 몬타나주 남쪽이고 아이다호 동부에 걸쳐 있습니다. 세개 주가 걸쳐져 있는 것이 옐로스톤 파크로 세계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다음 우리 여기서 우리 90분을 타고 사우스 다코타로 이렇게 가면요. 사우스 다코타에 보면은 이게 러시모어 산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1927년부터 41년간 14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을 조각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튼 대통령, 또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에는 링컨 대통령, 네 얼굴을 새긴 바로 이곳이 미국의 민주주의 상징이며 또 중요한 국가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게 사우스 다코다예요.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있잖아요. 사우스 다코다. 그게 90분 선상에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바위 얼굴들 이렇게 보면은 또한 가지 지난번에 아틀란테스 제가 빠뜨린 것이지만은 아틀란테 가서는 꼭 스톤 마운틴을 한번 들려보십시오. 이 바위 덩어리 하나가 산 하나입니다. 대단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축구 경기장 한 3배 정도의 크기에 이 조각을 새겨놨어요. 스톤 마운틴에 가보면은. 여기에 조각 새긴 분이 이제 제퍼슨 데이비스, 로버트 리, 스톤웰 잭슨, 이런 남부 장군들이 말 타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밤에는 밤대로 또 야간 조명을 넣어가지고 촥 이렇게 보여주고 또 낮은 낮대로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산꼭대기에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몇해 전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마침 스톰이 왔어요. 이렇게 비구름을 동반한 이게 왔는데 이게 오면은 일체 이 케이블카가 스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나가는 스톰인데도 우리 3시간 동안 정상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아니, 가야 될 시간은 이게 촉박한데 그 위에서 그냥 산에서 못 내려왔어요. 이 돌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수 없이 케이블카까지 포기하고 걸어서 내려오면은 한 4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위에 돌아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2시간 같이 있다가 언제 이게 케이블카가 재개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 아틀란타 가면 이 돌산에 있는 역사적인 또 이렇게 조각을 한번 꼭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네바다주에 갑니다. 네바다주와 유타주 경계에 보면 그레이트 베이슨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아주 우람찬 바위에 대단하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옛날에 증기 기차 이거를 타고 이렇게 그 아는 박물관이 또 있더라고요. 이 기차가 실제로 또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참 한번 가볼 만하고 이제 우리가 유타주로 가겠습니다. 유타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대로 자연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한꺼번에 쫙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유타주에는 1930년대부터 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이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이렇게 알려졌고 그리고 존 폴드라는 유명한 그 서부 영화 만드는 감독 이분들이 이것을 배경으로 많이 영화를 찍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장면들이지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가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모뉴멘트 밸리 바위의 계곡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얼마나 참볼게 많은지, 이게
1000피트, 즉 300m에 도달하는 큰 사암 버튼 글러스트가 특징이고, 이게 나바조 인디언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고, 참 이런 기계 암석 바위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곳이 모뉴멘트 밸리라고 합니다. 일몰 시간에 이때 전체 그 모뉴멘트 밸리의 모습들 장관입니다. 너무나 참볼게 많은 게 유타 주에 있는, 그리고 구름과 이게 이거 보십시오. 모뉴멘트 밸리의 장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타주에 가보면은 꼭 5개의 국립공원을 시간되면 이거 순찰하시는데, 요거 한 주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돌아도 3박 4일은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평생에 꼭 한번 해볼 것입니다. 첫째는 자이언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거 우리는 말하면 시온의 국립공원, 유타주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버스로 투어해도 되고, 자동차, 집차 가지고 렌트해서 다니는 게참 좋습니다. 시온 이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다 그랜드 캐년의 뒤쪽에 있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라이스 캐년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스 캐년, 너무 이게 이 바위들이 기계 암성을 이루고 큰 성을 이루고 있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맨하탄 같은 그런 대도시형의 모습도 보이고, 브라이스 캐년 정말 이것도 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유타주의 유명한 그레이스 캐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이렇게 참 나오기 싫어요. 너무 아주 바위들이 참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저 밑에까지도 내려가 보고 이 주변에도 돌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여러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다 이렇게 보여주, 대표적인 것만 지금 몇 장만 보여주는데, 얼마나 참 이것도 브라이스 캐년 좋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아치, 이게 그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게 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어요. 개선문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유타주에 이게 2천 개 이상의 아치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 2천 개 이상. 이 대표적인 거 이렇게 몇개 하는데, 옛날에 우리 영어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영어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표지, 이런 아치 내셔널 파크에 있는 이런 바위들. 이게 이제 거기 보면은 유타의 모압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성기 나오는 모압이죠. 그래서 6km 떨어지는 거기서 이런 아치들이 2천 개나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건 대표적인 몇 개만 있는데 참 엄청납니다. 이거 보세요. 이다 이거 아치의 나오는 것으로. 요거는 또 죽음의 계곡이라고 데블스 가든이라는 아치들이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를 아침에 볼 때하고 저녁에 볼 때하고 낮에 볼때또 틀려요. 그 색깔들이 막 변하고 참 굉장한 곳입니다. 그 이것이 전부 다 사암이래요. 샌드스톤. 이게 그 모래로 만든 그런 바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암으로 또돼 있다고 그래요. 석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저 지질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기계 암석들이 이 아치 국립공원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거는 계속 우리 밤과 낮에 이제 아치, 밤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아치를 배경으로 은하수가 촥 그리고 있는 별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게 공기가 좀 맑으니까. 그래서 기계 암석들, 이건 아치고, 하나님의 참 멋진 작품들이 계속 아치 지금 나옵니다. 네 번째, 이 유타주의 유명한 공원이 바로 캐피털 리프 내셔널 파크예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 9월 사이에 최대 성수기인데, 여기도 꼭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랜드 캐년 바로 북과 서쪽에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캐피털 리프 내셔널 파크. 이 보세요. 이것도 참 그랜드 캐년 못지않게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것이 캐년 랜스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참 해가 질 때, 일몰 때, 그때 그
아이들 모습 보세요. 낮에 또 모습입니다. 이런 캐년 랜스 네이셔널 파크. 여기도 보니까 아치가 또 있어요. 이것도 아주 랜드마크 되는 아치거든요. 이 캐년 랜스 네이셔널 파크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 캐니언스 랜스 국립공원은 미국 모압 지역의 주변에 있는 유타주 남동부에 위치한 미국의 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콜로라도강, 그린강, 또 이들의 각각의 지류에 의해서 수많은 캐니언, 또 메사, 외딴섬으로 침식된 색다른 풍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 법안이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제거가 됐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그랜드 캐년의 폭포들을 이제 몇개 이제 보는데, 그랜드 캐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랜드 캐년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참 장관이죠. 제가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갔을 때가 지금 요 위치가 1982년도에 이렇게 갔을 때에 정말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거기서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 찬송을 얼마나 부르면서 다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이 South Rim이 있어요. 이게 또 중앙, 그게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또 북쪽에 Rim이 또 있어요. 이런데 가는 곳마다 각도에 따라서 그랜드 캐년은 그야말로 gorgeous, great, wonderful. 이런 형용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에 그랜드 캐년. 지금 이게 날씨가 맑을 때 갔잖아요. 또 어떤 데 가보니까 날씨가 무척 흐리고 안개가 많이 끼는 날씨에는요, 이 앞에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쯤 있다가 이 안개가 싹 그치고 구름이 걷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높이가 여기에서 제일 깊은 곳, 계곡까지가 얼만 줄 아세요? 1.6km입니다. 원마일이에요, 원마일. 그게 그큰 깊은 계곡에 있는데 그맨 밑에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콜로라도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저 로키 산맥부터 시작해서 쭉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미국의 서부로 이렇게 흐르는 이 강인데 여기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의 이 콜로라도 강이 원을 그리면서 흐르고 있는 모습들. 정말 장관이죠. 그래서 일생에 여기 그랜드 캐니언은 꼭 한번 가보실 곳입니다. 이게 범위가 얼마냐면 400km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가시면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띠가 있다고 그래요. 노아 홍수 이전의 바위와 이후의 바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띠가 있는데 이 띠에 이제 그 보면은 이 모든 화석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이 바위의 화석이 있고요. 그 전에 이것은 다 노아 홍수 이전의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이렇게 줄이 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물고기의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그때의 바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을 세도나라 그럽니다. 이 세도나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애리조나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애리조나의 주도가 피닉스인데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세도나가 나와요. 이거는 세계에서 귀가 가장 센것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센 데가 이 세도나입니다. 두 번째가 저 아마존 강 그쪽 여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귀가 센 곳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 건강 회복에는 참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도나에서 낮잠도 자고 또 이렇게 거기 현지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또 우리가 쉬기도 했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실험을 해봤거든요. LA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세도나까지 자동차 운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차도 있고 피곤한데. 근데 이 세도나에 와서 낮잠을 2시간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피곤이 쫙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에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미국에서 막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와가지고 거기 딱 가서 낮잠 한 두세 시간 자버리면 시차가 싹 없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뭐 비밀 장소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세도나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 기체조 하는 뭐 마음 수련회다. 이 본부를 여기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태권도 하시는 분도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무당들도 여기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도난데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반석들이 전부 다 노아홍수 이전의 바위들입니다. 여기는 이게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베일락 이게 종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은 없고 중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베일락이 아주 대표적인 바위고 세도나에 그리고 그 위에는 공항처럼 생겼다고 해서 에어포트 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름들 다 붙인다. 이거는 캐슬 성체라고 해서 이 붙인다. 또 여기도 보니까 꼭 멀리서 보면 성처럼 생겼잖아요. 캐슬. 그런 이제 방석들이 많은 곳이 세도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이제 대륙을 떠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이 해외 경포가 732만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에 35.9%인 260만이 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에 또 한인들은 여기에 4만 8천 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인이라는 것은 순수 혈통 한인과 입양인 혼혈 한국인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면서 2020년이 이게 마지막 미국에서 인구 센세스를 할 때에 그때는 190만만 한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플러스 한 70만, 80만이 한인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인구 센서스에 계산이 안 되는 한인들이죠. 그리고 이 미주에 있는 전체 교회를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러는데 미기총 요게 4,500개 교회가 50개 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중요한데 이분들의 포식이 0.2%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이 전체가 지금 3억 4천만이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0.2%밖에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현재 미국에 6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은 1,520만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거주하는 유대인은 690만 명입니다. 43.3%. 이 중에 노벨 수상자가 22% 많이 잡는 사람은 32%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대학 중인 유대인이 30%예요. 예일 대학의 재학생이 25%입니다. 프린스톤 재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40%가 돼요. 프린스톤에는 그 예일 대학에도 전용 식당이 있고 프린스톤 대학에도 이 유대인 교수로서 이렇게 전용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와이 전에 마지막 혹시 질문 있거나 나눔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